네, 안녕하세요. 천진구입니다. 이번 한 해는 어떻게 지내실 예정인가요? 제가 저를 보면 바쁘게 지낼 것 같고요. 네. 또 민필님도 많이 볼것 같고요. 많이 이렇게 와서 볼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담으로 한 얘기가 네. 진적구도 하고 네. 칠성굿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진적구은 말 그대로 천지인 신령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님과 일월성스님과 칠성님과 그리고 산신님과 용신님과 만신령님과 그리고 조상신령님께 하는 거고요. 또 칠성굿은 칠성님과 또 천신의 굿을 일월성스님께 하는 거큰 진적마주와 작은 소 진적마주가 되는 거예요. 큰 진적맞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진적맞이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약속드립니다. 진짜 칠성굿을 처음 봐요. 처음 볼것 같아요. 일월성신님과 뭐 칠성굿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조상님, 뭐 인신령님만 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신명님께 그래서 칠성굿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전 하니까 매년 하니까도 신령님과 약속이에요. 저는 칠성굿을 꼭 해야 되는 천신의 제자라. 그래서 해야 될것 같아요. 감독님, 오늘 여감독님 처음 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동수라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동수라든지 계획이 있고요. 여기 민필님에 새로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것도 이동수고요. 문서도 들었어요. 혼인을 안 하셨으면 혼인의 문서도 문서고요. 아기 문서도 문서고요. 우리가 전셋집을 가도 문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이름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그러니까 다 문서상으로는 사실은 말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강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실 것 같으면 만약에 올해 봄보다는 사실은 가을이 좋으신데. 그렇게 나와요. 가을쯤에 문서가 들었고요. 그래도 올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도 올 내년, 뭐 계획만, 우리가 말하는 피임만 안 하시면 올 내년. 그리고 아기를 솔직히 미루고 싶어요. 그냥 갖고 싶어요. 미루고 싶어요. 미루고 싶어요. 미루고 싶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냥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는 거는 올해 내년에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신령님이 주셔도 어쨌든 미루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임은 꼭 하셔요. 미루시려면. 안 그러면은 올해 내년에 삼신 할머니가 꼭 집어서 아기를 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미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미루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미루지만 너무 많이 미루지는 말아요. 알았죠? 그리고 본인 사주는 올해 몇 살이에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양지사. 32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더. 그래서, 아이고, 난간이 있겠다. 아, 난너 미워 죽겠어. 아이고, 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괜히 결혼했나 봐. 너 이러려고 결혼했어? 이러려고 했어? 이런 것들은 고비가 있다고 그래요. 고비 넘기시면 괜찮아. 불과 얼마 안 가서, 나 후회스러워. 후회해. 후회해. 이런단 말이야. 뭐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굴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내 일과 내 결혼 생활과 같이 할수 있는 사주예요. 일과 결혼을 같이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애기도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과 사주를 같이 할수 있는 사주인가 할수 있는 걸 추진하라고 싶고 나는 그리고 잘살수 있는 사주예요. 다 내가 미래 공수를 두자면 서른 중반이 넘어서는 몸 관리를 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른 서반부터는 건강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병원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또 점사상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는 막필안 받고 나와 필 받고 나오니까 내가 서른 중반 후반에는 몸을 조심해라 했나면 나는 내 사주상 친가 애가 중에 암 유전자가 있다 50%가 그래서 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32살부터는 해야 될것 같아 쭉 이제 중조부리 고조부터 따졌을 때 옛날엔 암이다 이런 게안 나오잖아요 나는 암 유전자가 친가 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식생활과 운동과 건강검진은 꼭 하셔야 돼 미래 점사는 이런 걸 많이 말해줘요 그리고 나는 잘살수 있다 없다 PD님 감독님은 잘살수 있다 상1% 바라지 말고 우리 신령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잘살수 있는 사주고요 내 남편은 본인은 키가 크잖아요 내 남편 키가 커요 작아요 저보다 조금 커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유전자도 좋고 잘살수 있고 내 남편도 하는 일에 대해서 솔직히 내 남편이 조금은 살다 보면 지금도 할 때는 해 추진력이 있을 때는 있어 그런데 안할 때는 안 와. 안 해. 그런 거를 웃으셔도 돼. 그런 거를 조절을 누가 해줘야 돼요? 제가요.
맞는 말할 때 웃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내 남편 밀당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결혼해서는 내가 그거를 부족한 단점이야. 할 때는 훅 하려가는데 안 할 때는 막 게을러. 하는 일에서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런 부부자 무지 부딪혀. 짜증이 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 남편을 우뚝 서게 만들어야 돼. 밀당을 잘해가지고 내 남편 단점이 딱 나왔잖아. 점사장으로요. 그래서 단점 고쳐주자. 할 때는 후루룩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 할 때는 게으를 때는 게으르면 무지 게으르단 말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사람 성공하기 좀 힘들겠잖아. 그 부분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시면 돼요. 남편 잘못 맞구나. 남편 단점만 고치면 어때요? 괜찮아. 그리고 내 남편 운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냐고. 여자로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 똑똑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살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는 참 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결혼했다 일을 금방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려면 피임을 해야 되고 아기는 그래도 32살 안에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나야 돼요. 올 내년만 미루라는 거야. 이약 나오니까 줄줄.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항상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럼 발생할 거라는 거는 일반인도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력 있고 그 예지력을 발달시켜주는 게 신꽃이에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예지력이 없고 못 볼 자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근데 당장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내 생각을 또 마치는 게 점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이 언젠가는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뭐 제가 점사 본 거에 만족했으면 됐어요. 제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걱정이 원래 없는데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